이번 주말 여러분은 밴쿠버에서 유성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두 번의 유성우가 가장 밝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주말에는 델타 아쿠아리드 유성우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올해 가장 중요한 유성우 중 하나인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의 전조로 기상청은 8월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말의 페르세우스 자리는 8월 중순인 12일이나 13일경에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페르세우스 자리와 관련된 우주 암석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스 포커스에 따르면 델타 아쿠아리드 별 소나기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관측 장소를 찾으면 시간당 25개의 우주 암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밴쿠버에서 가장 좋은 장소는 스탠리 파크의 비버 호수입니다. 프레이저 밸리에서는 엘더그로브 공원과 아보츠포드의 맥도널드 공원도 이상적인 명소입니다.